안녕하세요. 야간작업실의 백선생입니다. 오늘 언박싱할 차량은 맥 모델에서 나온 허머 H1이에요. 죽이죠. 죽입니다. 박스 하여튼 뭐 낑깔나 아니에요. 박스도 커서 이거 무슨 엄청 커요. 가격도 되게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하고 맥 모델에서 이거 말고 뭐 루비콘이랑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랜드크루저인가? 뭐 하나 더 있었죠. 또 맹에서 뭐 또 조만간 12:1 스케일 GT40 발매한다는데 그 영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배트맨이랑 그 누구죠? 제이슨 본이랑 나오는 영화 포드 대 페라리인가요? 네. 그 영화 딱 걸맞춰서 또 GT40 열풍이 불지 않겠나. 이사대일자리는 후진밖에 없어가지고 후졌는데 박스 한번 볼게요. 박스를 보는 게 아니라 열어볼게요. 자, 역시 지붕이랑 본넷인데 지붕만 봐도 뭐 떡대가 어느 정도 될지 감이 오죠. 확실히 큰 차입니다. 길에 다닐 때 봐도 이게 무슨 뭐 SUV 같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자체 보십시오. 뭔가 이걸 물론 이게 군용차를 민수화한 거긴 하지만 이런 차체 구성이나 이런 걸 보니까 무슨 이거 저기 오토 모델이 아니라 밀리터리 모델 같은 느낌이네. 이번에 그 맹에서 나온 그 카와사키 H2R은 망했다 그러던데 나쁘지 않은데요? 깔끔하게 수출돼 있고 시트랑 대시보드 가운데 부분이죠. 이거 양옆으로 타면 오른쪽에서 왼쪽이 안 딴다 그러던데 팔을 뻗어도 타본 적은 없어요. 옆에서 운동은 해봤는데 나온 것 같습니다. 이야, 저 휠에 저 아무 이거 리벳이죠. 저 은색 다 찍어줘요. 차체고요. 전반적으로 뭐 사출 자체는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요. H2R은 왜 망했죠? 자체 옆면 후면 문짝들이고요. 와, 모니터 개폐식이네요. 오, 아주 좋네요. 그리고 부품이 뭐 엔진 부품이랑 차축이랑 미션들, 서스펜션 뭐 깔끔합니다. 밀리터리 전문으로 하는 회사답게 깔끔해요. 사출 상태는 물론 이제 차량은 이제 프로포션이 중요한 거니까 엔진 블럭이랑 쿨링팬이랑 잘 나왔어요. 포션이 중요한 거죠. 외측 파츠 들어 있고요. 데칼이랑 메탈 트랜스퍼, 룸밀러랑 맥밀러까지 들어 있고. 클리어 부품 투명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투명도. 사출도 깔끔하고요. 타이어는 말랑말랑하네요. 먹방먹방. 여기 이렇게 살짝 눌려야 되는데 뭐 무게추 같은 걸 집어넣어갖고 차체가 견딜려나 모르겠지만 시도는 한번 해봐야죠. 견딜 때 해서 볼까요? 맥모델 허머 H1. 이거 그 저 레벨에서 나온 H2 갖고 있는데 왜 H2가 이
25대 1이긴 하지만 엄청 작아 보인다는 느낌이 드네요. 나중에 한 25 갖고 있거든요. H2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작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비교해 봤는데, 근데 화면은 어떻게 닦여 레벨과 H2는 그 통짜로 다 이렇게 뽑혀져 있거든요. 그치? 얘는 이제 완전히 분할해서 이제 뭐 옮겨오고 하게 되는데 크기 차이가 많이 나 보여요. 뭐 이거 거의 뭐 오토 모델이 아니라고 밀리터리 모델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그죠? 시 위에다가 인텔이가 올라가는 방식, 옛날에 모노그램에서 나왔던 로터스 에스프리 V8. 아, 최고의 킷이었는데 두 대나 만들어봤는데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다시 구할 수 있다면 너무 갖고 싶은 킷 중에 하나예요. 구할 수 없겠지만 거의 뭐 30년? 20년 넘었죠. MC510이 도료가 어디 기준으로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MC510 그냥 색깔 이름만 나왔고 어디 그건 없네요. 밀러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자체 지붕 쪽 인테리어까지 뭐 이 정도면 지붕 쪽 인테리어 다 돼 있죠. 천장 인테리어 겨는 케이블이랑 이거 뭐 거의 뭐 내부 재현 밀리터리 전차 같은 느낌인데요. 뭐 없는 게 없는데요. 문짝까지 다 열리고 뭐 트렁크도 좀만 손보면 이렇게 오픈이 가능할 것 같고 하부에 이거 있고요. 이게 뭐죠? 드라이브 라인 프로텍션 쉴드. 문장에 포켓까지. 이건 뭐 정말 꼭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되는 차량이에요. 근데 문제는 색깔이죠. 요거 제가 노란색으로 제작해 놓은 거 한번 본 적 있는데 노란색 멋있더라고요. 이것도 박스 아트에 또 빨간 보면 또 빨간 거 멋있을 것 같고 또 이 남자의 색인 또 이 검정 또 멋있을 것 같고 멋있을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뭘로 할지. H2 저거는 레벨에서 나온 H2는 왜 내 H2 얘기하지? 하여튼 뭐 이거 색깔 이거 박스 아트 빨간 것도 참 멋있죠. 요거 뭐 좋네요. 전반적으로 뭐 거의 뭐 밀리터리 만드는 느낌으로 만들고 뭐 외장만 뭐 광태 작업 해주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 강렬하네요. 네, 오늘은 맹 모델에서 나온 허머 H1 박스 오픈 해봤고요. 구해서 하나 만들어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제가 또 실물을 봤기 때문에 아니 그 만들어 놓은 걸 봤기 때문에 완성품을 프로포션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강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